안녕하세요, 스웨드입니다. 오늘은 화분 두 개를 포개서 난초부작 작품을 완성하는 장면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정원을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아놓고 보면 엄청난 장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옆집 새댁의 초등학교 아이도 그만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소품들로 이렇게 멋진 정원을 연출하십니다. 물론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대단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설마 이 화분 두 개를 포기해서 이런 작품이 나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냥 난초부작은 해고판이나 굴피에 작업하면 제일 멋진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의 난초부작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노하우들을 모두 모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고생하시는 어머니께 제가 대신 박수와 찬사를 보내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초부작 아이디어는 바로 이 얼기미채입니다. 이게 뭔지 다들 잘 아시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고운 걸 쳐낼 때 쓰는 나무채입니다. 여기에 난초를 부작하면 왜 멋이 있나? 바로 액자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동그란 원이 그려진 레이어 안에 난초가 자리를 잡으면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림 액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전에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사각형의 원목에 난초를 붙여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분명 어딘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는 사각 혹은 원통의 나무 소품이 있다면 당장 난초를 부작하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만일 작은 나무 틀에 붙일 경우에는 여백을 일부러 두고 한두 총만 붙여도 이런 멋진 액자 난초 부작이 완성됩니다. 다음 아이디어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돌입니다. 그냥 돌이냐? 아이고, 그러면 영상을 날로 먹는 거겠죠? 어머니가 추천하는 건 바로 작은 돌입니다. 흔히 아파트 단지 내 잔디나 분리수거장 근처에 보면 원래 수조에서 쓰던 자갈들이 버려져 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이면 발로만 찾지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요. 여러분도 발로 찾으면 마시고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크기나 모양이 나쁘지 않은데 돌 색깔이 우리 집 화분과 거의 비슷하다? 그럼 바로 주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난초를 부작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집에는 자갈에 붙일 작은 난초가 없는데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댁에 난초를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나면서 새로운 고화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3마디 이상 자라있는 부분을 떼어내서 자갈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원에는 또 하나의 난초 작품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수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바로 자매품 산호석을 난초부작 소품으로 추천합니다. 의외로 산호석이 난초와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는데요. 특히 흰색 산호석은 어딘가 외국 해변가의 섬을 연상케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국내로 따지면 거제의 바다 정도를 떠올리게 하죠. 이렇게 석부작이 완성된 작은 돌들은 바닥에 그대로 두셔도 좋고 역시나 또 항아리 뚜껑 위에 올려두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였으면 제법 아기자기한 풍경을 연출하실 수 있고요. 산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품으로 어딘가에 장식하셔도 좋고 취향에 맞게 또 다른 곳에 배치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난초부작 작품들을 엿보면서 난초부작 아이디어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여유가 되실 때 가볍게 차 한잔 하시면서 원하는 소품에 멋진 난초부작 작품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야되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